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이 모처럼의 연휴지만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날이 오늘, 바로 67회째를 맞는 현충일입니다. 국립대전현충원에서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추모하는 추념식이 열렸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2년 만에 전면 개장하면서 대전현충원에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시민들로 가득했습니다. 이수복 기자입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리자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호국영령을 생각하며 눈을 감고 고개를 숙입니다. 제67회 현충일 추념식이 12만 순국선열이 잠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렸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추념식에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군관계자와 시민 등 3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선열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돌아봤습니다. 아픔의 역사 후에 오늘날 우리는 민족공화국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말로는 쉽게 애국을 실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일은 참으로 어렵고 숭고한 일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 시행됐던 지난해와 달리 대전현충원 묘역엔 참배객들로 종일 붐볐습니다. 3355 묘소 옆에 둘러앉아 가족들과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고 과일을 깎기도 하고 준비해온 음식을 나눠먹기도 합니다. 한 유가족은 막걸리와 떡을 준비하고 정성스레 제를 올립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아버지가 국가유공자였음을 뒤늦게 알게 된 아들. 아버지가 하늘로 떠난 지 27년 만인 지난 4월 대전 현충원으로 옮겨 모시게 돼 마음이 놓입니다. 해병대 2기생으로서 인천상륙작전에서 참여하시고 그동안 저희들이 자료를 미처 늦게 발견하는 바람에 늦게 모시게 됐습니다. 충남도와 세종시 등 각 시군과 기관, 지방선거 당선인들도 별도의 추념식을 열고 순국선열들의 희생을 기렸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